안녕하십니까. 시흥시 독립야구단 감독 박대영입니다. 제가 생각하는 피칭 메커니즘은 우선 코어가 기반이 되는 회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하며 그로 인한 이제 상하체의 밸런스 그리고 골반의 틸팅으로 인한 견갑골의 수축과 신전이 진행되어 익스텐션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볼에 전달되는 힘, 그 회전력, 결국 타자 앞에서 볼에 힘이 살아있는 그런 피칭, 그것을 위해서 제가 고안해낸, 제가 준비한 그런 훈련 방법들,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스냅스로우, 그 다음에 올바른 스윙아크, 그리고 두 번째가 견갑의 수축과 신전, 그로 인한 익스텐션의 극대화, 그다음 세 번째, 코어의 안정화로 몸통 회전의 극대화를 시키고, 그 다음 네 번째, 골반, 그 힙의 유연함과 강화로 위기적이고 안정적인 하체의 밸런스를 만드는 것이고,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골반의 틸팅으로 인한 강력한 중심 이동과 회전력, 그 여섯 번째는 스로잉의 탑에서 이 몸통 회전에 의한 자동적인 팔의 회전과 마지막 피니쉬의 어떤 스냅스로,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로프 스로잉, 제가 고안해낸 것인데, 그 로프 스로잉을 연습을 훈련을 하여서 스윙 아크를 교정을 한다. 여덟 번째 코어, 그 다음에 밴드 튜빙, 메디슨 볼, 웨이트, 러닝, 그 꾸준한 보강과 파워 스트레칭, 그거로서 피칭 메커니즘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. 아이고 좋다. 아.
이럴 줄 알았어, 이씨! 몸 쪽으로 얘기할 때 내가, 아우!